며칠 전에 사다 놓은 식빵 그대로 있어서 오늘은 제가 길거리 식빵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서 제가 한 번씩 만들어 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토스트, 길거리 토스트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 아주 간단합니다. 식빵, 계란, 그리고 당근, 양파, 양배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약간의 단맛과 약간의 소금 한 티스푼 정도, 설탕은 큰 수저를 하나 정도 했어요. 그렇게 짜지 않게 해야 돼요. 나중에 케첩 발라 먹을 거니까요. 케첩 뿌려서 먹으면 싱거운 맛이 없어지니까 맛있잖아요. 너무 짜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알면 싫어할 팽이버섯, 제가 야채 칸에 있던 거 조금 몰래 숨겨서 넣을. 부족하면 더 빼놓으면 되니까요. 일단 6개 썼고요. 소금만 먼저 넣고. 요즘은 계란 껍질 모으고 있어요. 또, 계란 껍질 바짝 말려서. 한번 살짝 볶아서 또 화초에 거름으로 쓰려고 요즘 이렇게 또 계란 쓸 때는 껍질을 이렇게 모으고 있답니다. 화초에 귀한 영양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아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준비된 재료에 양배추가 제일 많아야겠죠. 당근, 뭐 양파 이런 거는 고명 정도로 넣으시면 되고요. 거기다 계란 아까 깨놨던 거 이렇게 같이 섞어주면 돼요. 섞어주면 이제 계란 양은 이게 얘들이 이제 후라이팬에 구울 때잘 뭉쳐질 정도의 양만 넣으면 되겠어요. 조금 넉넉히 넣어줘도 상관이 없고 조금 적게 넣어줘도 이렇게 붙여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하죠, 계란이. 저는 또 몰래, 식구들 몰래 냉장고에 있던 시금치, 샤브샤브 해먹고 남은 시금치 또 맨날 뜯어 넣었답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또 몰라요. 그 들어간 재료에 대해서는. 크게 식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양배추가 거의 식감의 비중을 거의 양배추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몇개 넣어도 잘 몰라요. 저만의 비밀이랍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묻혀질 것 같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잘 붙여질 것 같아요. 우리 본인 손을 안 하면 해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널찍한 후라이팬에 미리 예열 조금 하고요. 저는 집에는 카놀라유 여기다 붙일 거예요. 올리브유, 카놀라유 뭐 집에서 있는 대로 아무거나 쓰면 되죠. 안에 사과, 식빵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적당히 크고. 속이 좀 많아야지.
맛있어요. 속맛으로 먹지 빵맛으로 먹진 않잖아요. 세 개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소스까지 익어야 되니까 은근한 불에 구워주는 게 좋겠죠. 가스레인지는 10년째 쓰고 있는 9년째 쓰고 있습니다. 9년째 쓰고 있는 환구용 가스레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난 안 쓰는 토스터 꺼내기 귀찮아서요. 그냥 프라이팬에 다 짜게 구울 거예요. 옷가트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겉만 살짝 익혀올 거예요. 익혀서 속만 넣어서 먹으면 되니까요. 프라이팬 제일 우리 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집안에 음식 냄새 난다고 또 후드를 켜고 가네요. 자, 빵이 노릇노릇 잘 구워졌죠. 여기에 구워놓은 속이랑 이렇게 빵 위에다가 여기에 마요네즈나 이런 걸 한벌 이렇게 더 붙이면 수분이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집에서 먹으니까 그냥 속이 사이즈가 크기가 딱 맞게 잘 구워졌죠. 삐죽삐죽해도 뭐 어때요. 여기 케찹 비닐 장갑에 넣었어요. 짜개가 없는 관계로 쌀주머니가 없는 관계로 조금만 구멍을 내서 아까 하트 한번 그려보려니까 잘 안되네요.
식성에 따라서 조금 많이 넣어 드셔도 되고 적당히 넣어 드셔도 간 맞을 정도만, 짜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서 드시면 되겠어요. 근데 빵이 아주 고소하게 잘 구워졌어요.